네, 이데일리 TV 넘어갑니다. 맥스트, 한국항공우주, 캠트로스, 대형포장, 다날 역시 올라와 있고요. 차백신연구소, 현대중공업, 에이티넘 인베스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맥스트 있고요. CIS, 한전기술, LNF, SKC, 대형포장, 한국항공우주, SK텔레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위메이드, 골프존, 크래프톤, 대형포장, 하이브, 덱스터, LNF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파워넷, CIS, 대형포장, 신한지주, CJN, LNF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다날 이야기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TV에서 올렸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또 이 역량으로 비트코인 시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뭐 해외 거래소에서는 6만 6천 달러까지 또 국내 거래소는 이제 종전 최고가였죠. 한 8,100만 원 근접까지도 간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다날이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다날이 이제 페이코인이라는 그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자기네가 결제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사실 비트코인의 약점이 활용도 측면에서 항상 공격을 받아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는 사실 뭐 선물 거래소에도 이제 거래가 되고 사실 이제 ETF 선물도 이제 상장이 되면은 아, 투자 자산으로서는 이제 거의 이제 점차 인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활용도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인정을 했고 또 국내에서 이 다날 같은 이제 페이코인을 발행했는데 이 페이코인을 비트코인을 일단 살 수가 있어서 비트코인의 활용도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빗썸 원화마켓에 페이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가 점차 늘어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다날의 사업 모델이 더 앞으로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항상 다날은 비트코인 관련 주다. 이래서 비트코인 시세에 좀 연동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날 같은 이제 결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매출이나 실적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앞으로 뭐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에게 친숙해질지 이거에 따라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날 같은 경우 메타버스 시장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NFT 워낙 카탄 또 이슈기도 네.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암호화폐 사업하는 곳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다 엮여지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뭐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프월드를 내놓겠다고 지난 7월에 밝혔는데요. 주식회사 제프라는 법인명으로 이미 지금 법인을 설립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메타버스 사업을 할 것이냐 이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신규 코인이 더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그 활용도 측면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예. 있는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 자기네가 만든 페이코인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도 잘 되고 이 암호화폐도 잘 되고 양쪽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싸이월드가 지금 이제 또 공개가 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다날이 워낙 이제 결제사니까 이 싸이월드도 사실 암호화폐를 이제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 빌링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주가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날도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련 뉴스에 따라서도 주가가 좀 이렇게 수급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리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다날 오늘장에서 6% 가까이 뛰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 NFT, 비트코인, 또 싸이월드 재개 소식까지도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현재 7,5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날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신작 게임 출시된다는 예. 사실을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오후에 좀 쇼케이스 관련된 이제 보도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무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은 신작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 네. 이 크래프톤 신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야겠네요. 네네. 이 게임이 사실 얼마나 재미있을 것 같은지에 따라서 주가가 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가 봤더니 뉴 스테이트,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는 제목을 가진 건데요. 이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해서 개발된 건데 어떤 게임이냐면 100명의 이용자가 이제
한 오픈 월드에 모여서 최후에 한 명이 생존할 때까지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오징어 약간, 게임 같은 네, 약간 그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붙이면 더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전작과 차별성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뭐 지형 지물, 뭐 상호 작용, 뭐 새로운 이동 수단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글로벌 게임이잖아요, 배틀그라운드가. 그래서 예. 지금 전 세계 사전 예약자가 5천만 명 수준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이면 거의 남한 인구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기대감 높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대 강세력 가져가고 있어요. 49만 9,500원에 흘러가고 있는데 자 오늘 오후에 공개되는 이 미디어 쇼케이스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이거 이 부분에도 굉장히 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IT 출입 기자는 아니어서 오늘 그냥 언제쯤 발표가 된다 이 정도만 알 수가 있는데요. 뭐 흔히 이제 쇼케이스에서 공개되는 그 일반적인 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예. 게임 개발 과정. 그리고 뭐 정식 출시일, 뭐 11월 언제냐 이런 게 나온다고 하고 뭐 사전 예약자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크래프톤의 약간 대외적인 자신감을 좀 가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뭐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저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NC소프트 그리고 펄어비스 각각의 이제 온도차가 나는 사례들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게이머들의 여기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크래프톤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오늘 뭐 공개되는 그런 어떤 게임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앞으로 유저들을 만족시킬 것인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유료 과금 이쪽이 지금 현재 지금 게임 업계 이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차별화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일각에서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랑 좀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에 대한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크래프톤 본사 방문해서 예. 게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전망을 해놓던데 지금 일평균 매출액이 내년에 그 크래프톤 신작 게임이 30억에서 60억 원 정도로 될 것이다. 그럼 이건 굉장히 후하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애널리스트들이 그 게임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네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그렇고요. 자, 1%대 강세력 어제 이어서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49만 9천 원, 전고점이 이제 52만 원대가 되는데 과연 50만 원을 또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신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상장한 차백신연구소입니다. 회사를 한번 소개해본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주는 항상 또 짚어보다 보니까 자 일단 뭐 청약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 네네. 넘게 뛰어올랐는데 어떤 기업인 거죠? 네,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차세대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리하게. 그리고 이렇게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바이오 업체들도 이렇게 플랫폼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들이 또 약간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몇몇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그 임상 3상에서 무너지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 플랫폼 물질을 이제 상당히 이제 개발을 많이 하는데 하나 파이프라인 하나가 무너져도 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물질을 활용해서 바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가 좀 망가져도 하나가 좀 실패를 해도 다른 것들이 있어 이러면서 좀 투자자들을 달랠 수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명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옵션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막 정말 많은 곳은 10개, 막 2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물질을 지금 이제 차백신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력 파이프라인은 뭐 B형 간염 치료 백신과 예방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치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임상 2, B상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이 B형 간염 치료 백신이 상용화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백신 연구소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정말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완전히 새로운 신약이라고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상주가 가장 어렵고도 힘들고 위험했던 것이 임상 실패하고 나면은 사실 네네.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기간도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영업 적자가 있어요. 42억의 적자 기업이기도 한데 이게 뭐 바이오 벤처 기업이 일반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 이전 계획이 굉장히 주가 계획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계획들은 좀 어떻게 꿈을 꾸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분간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이 바이오 벤처의 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뭐 초기 임상을 진행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에 계속 기술 이전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차 백신 연구소가 밝혔는데요. 사실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2026년까지 파이프라인을 8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 여기서 발생한 매출을 그대로 또 연구 개발에 투입을 해서 계속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차백신 연구소의 IPO 이전의 이제 계획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기술 이전 같은 게 또 한번 되면은 또 시장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치료 백신 같은 경우는 이 비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무래도 임상 일상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의 눈에 띈다고 하면은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면은 좀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의 파이프라인을 2026년엔 8개 이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기술 이전을 5년 이내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네. 네, 차 백신 연구소에 대한 기대감 한번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상장 첫날은요. 장중에 27%대까지도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3%대 그래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까지 확인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